Z가 A 플러스 BI면 Z반은 A-BI가 되겠죠. 더하면 이거 지워지니까 허수부가 지워지는 거니까 실수부만 남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다. 이거는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제끼면 되겠고요. 자, 이게 실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실수라 그랬기 때문에 Z분의 Z반아, 여기다 바를 붙인 거, 그러니까 Z바분의 Z는 서로 똑같다, 이 말이 되겠죠.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X자로 이렇게 엎으면 Z제곱이 Z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는 Z가 Z바가 되거나 Z가 마이너스 Z바가 되는 거죠. 이 뜻은 Z가 실수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거는 Z가 순허수라는 말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ZA 플러스 BI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는 거니까 BI가 지워지니까 EA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Z는 BI이기 때문에 BI는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Z도 실수, Z제곱도 실수인데 Z는 순허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끼면 되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되겠어요. 그럼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Z가 마이너스 I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4개씩 묶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러면 F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I제곱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여기에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I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의 3제곱이고 I3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I가 되겠죠. 그리고 F4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고 I의 4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4개씩 더하는 것은 4개씩 합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1이니까 이건 0이 돼요. 그러면 4개씩 묶은 게 0인데 이거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3개까지 그러니까 이 4개 묶음 속에 1, 2, 3, 4 여기도 5, 6, 7, 8, 9,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자는 것은 여기 3을 집어넣은 거 n에 3을 집어넣었을 때까지가 n이 3일 때가 0이고 여기가 또 여기 7이 될 때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묶음 이 4개씩 묶었을 때 해당되는 이 n의 값이 한 개씩 나오겠죠. 지금 그러면 35를 4로 나누면 8이 나오면서 32가 되는 거니까 3개가 남죠. 그러면 이 8개 묶음이 있는데 이 8개 묶음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 n의 값이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8개가 되는데 이게 3개가 더 남죠. 그러니까 n이 35일 때는 35일 때도 이거는 32에서 끝나서 32에서 끝나고 30F 33과 F 34와 F 35를 봤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 I인 거고 F 이것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이게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일 때도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8개 말고 한 개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건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